못 찍었다. 뭘 찍어? 내리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오죽 오죽. 아 다 흔들렸네. 아 흔들릴 수밖에 없지 뭐. 어이 막 황소처럼 뛰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이 촬영을 예능으로 찍으려고 했더니 다큐로 찍어버리네. 안녕하십니까, 모장입니다. 아, 네. 제가 요즘 회사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있는데요. 2년 6개월 동안 한국 회사를 이렇게 오지 못하니까 이 친구들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서 직접 이렇게 보니까, 와, 정말 말도 안 되게 빡세고, 이 바깥에서 저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더워지면은 이거 작업이 가능할까 이런 게, 네.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차에 다 싣고 온 걸 이 친구 혼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아이고, 사람 많을 때는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막 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으니까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 합니다. 아, 들어오면 다 번호 순대로. 그래도 이렇게 다 잘 적혀 있네. 물건 다 싸서 포장해서 배달까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시켰더라고. 이거 어떤 새끼가 사장이야 이거? 이거 악덕 고용 주구만 이거. 네가 시켰잖아 네가. 아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죠 지금? 네 군데 없어요. 질문하지 말랄까? 네, 중국으로 나가고, 홍콩에 조금씩 나가고, 몽골에도 나가고, 카자흐스탄에도 나가고, 이게 좀 글로벌하게 나가긴 하는데, 아직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모자 공장의 사장님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좀 그래도 올해는 좀 희망을 가지고, 이 올해 새로 만든 신상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네. 이렇게 이 친구 열심히 하는 모습 보셨죠? 사람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 친구는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감히 성공하지도 못하고 제 느낌상으로 이 바닥을 찍고 0점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다라고 그냥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사업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경험들, 뭐 이런 걸 조금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비용을 줄이자. 저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실 때,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그리고 회사를 너무 확장하지 마라, 비용이 새 나가는 걸 정확하게 잡아낼 줄 알아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학교 때 배운 고용 창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 회사가 더욱더 성장하고 제 프리미어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회사를 끌고 왔는데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진짜 뜬구름 잡는 허상이었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직원들이 어쩌면은 쓸모없는 인력도 있었고, 눈치 보면서 하는 척만 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제 눈엔 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좀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큰 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리더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각자 친구들이 자 이쪽 방향으로 가자 하면 다 같이 가면서 저를 막 도와줘서 서포트를 받고서 저희가 쭉 나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 스스로 막 바빴어요.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파트는 그 친구들에게 다 의뢰하고 맡겨놓고 그 친구들의 능력치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기대한 것보다 결과가 좀 안 좋았던 경우가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한 리더였는데, 아무래도 그냥 보고 배운 거, 그런 걸 토대로 해오다 보고 이상적인 것만 보다 보니까 이 빈틈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 낭비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귀로 좋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머릿속에서 한번 돌고 다른 길로 쏙 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귀로 들어서 머리가 가슴을 한번 내려서 가슴에 새겨 넣는다. 글씨를 새겨 넣는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와서 몸 안에 꽉 차는데, 옛날에는 고용창출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런 다른 말들은 그 사람을 너무 많다 좀 줄여라, 무조건 맡기지 말고 네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해서 해나갈 부분은 직접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아마 그때 저는 좀 사업이 다행히 잘 나가고 성공하면서 약간 어깨뽕도 들어가고 돈도 좀 쉽게 쓰고 사람들을 많이 부려서 그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대표님 하는 그 대우에 또 취해가지고 꼭 봐야 할 부분을 보지 못하면서 회사를 야금야금 녹여내면서 내리막길로 가는 거를 제가 눈치채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장병 걸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때 이제 무모하게 베트남 확장, 태국 확장을 이뤄내면서 많은 비용의 손실이 생겼고 많은 직원들이 저를 떠나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사장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잘못되면 회사가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 정리가 되었지만 남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피해를 다 받고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 한국에도 그렇고 베트남에도 그렇고 남은 친구들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상 얘기해 주셨던 비용을 줄이고 고정 지출을 줄이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업을 성공으로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이후에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축소가 되고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인력도 정말 빡빡하게 떨어지는 그런 회사로 됐는데, 분명히 한 명은 꼭 뽑아서 이 친구를 서포트 해야 되는 그 직원을 뽑는데, 언제 뽑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최적의 시기를 찾는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바로 사람 뽑아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힘든 모습 보기 싫어가지고 바로 그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요. 저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리더십에 연륜이 생겼는지, 피드백을 잘 받아서 반성을 많이 했는지, 꼭 필요한 시기까지 좀 기다리자. 이 친구랑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하루에 스마트 스토어가 50개 정도씩 판매가 될 때, 그때 뽑자. 내가 못 버티면 너에게 얘기하겠다. 그때 꼭 뽑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현실적이면서도 칭찬받을 만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데 가격이 10,000원 후반대에서 20,000원대까지, 그리고 조금 좋은 제품이 이제 나올 건데 20,000원에서 30,000원대까지 가격을 형성할 건데, 계속 리뷰에서 별 5개를 받고 있긴 합니다. 상당히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고 그분들이 너무 좋다, 사이즈 가 너무 잘 맞는다, 그런 극찬들이 이어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로 하던 거나 열심히 해라. 다른 거 하려고 확장하고 사람 늘리고 비용 증가시키지 마라. 두 번째로, 내가 못한다고 자꾸 사람들 뽑고 늘리면은 이거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저한테 해줬던 조언들은 제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실행하기도 어려웠는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그게 실행이 돼버렸죠. 예, 이런 위기 상황은 위협과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체질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그동안 걸렸던 사장병도 다 없어져서 이제는 내가 배우고 내가 해내서 내가 다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같은 거를 강하게 좀 불어넣어서 작은 회사로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런 작은 마인드로 운영을 해가면서 실속 있게 이 직원들과 잘 나누면서 꼭 필요한 인력들만 추가하는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정도가 들면서 그렇게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저희가 좀 올라가는, 오르막을 올라가면서도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좀 안정된 회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고 다음 영상은 제가 디자이너 감성의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정말 사장다운 사장이 아닌 디자인이나 하고 퀄리티나 따지고 제품을 정말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의 모자 맛집 아니면 티셔츠 맛집을 만들려는 이 마인드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